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6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 한 주 여러분들 하시는 일 모두 다 잘 풀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도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좋은 물건 추천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첫날 월요일인데요. 오늘은 성산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물건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 번호입니다. 2018 타경의 2222호입니다. 2222이고요. 성산동은 서부지방법원 관할입니다. 그래서 애호계역에 있는 서부지방법원에 10시까지 가시면 응찰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본 물건은 7월 9일에 경매가 있겠습니다. 소재지는요,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유일 빌리지 2단지 A동 4층이 되겠습니다. 403호가 되겠습니다. 이 물건의 다세대 주택의 전용 면적은 약 12평입니다. 11.91평이고요. 39.37제곱미터입니다. 토지 면적은 약 8평 토지 지분이겠죠? 정도 됩니다. 26.4제곱미터고요. 감정가는 3억 원입니다. 그런데 한 번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 4천만 원, 80%가 최저 가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응찰하실 때는 2,400만 원 이상의 보증금을 지참하셔야 되겠죠? 네, 권리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소기준 권리는 2017년 11월 14일 서광자산관리대부의 근저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2월 28일에 전입 확정되신 분이 2억 6천만 원의 보증금이 있습니다. 이분은 정상적으로 배당요구 신청도 다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분은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인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도 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오히려 더 빠릅니다. 따라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다 되어 있고요. 그래서 2억 9천만 원 세입자가 모두 다 가져가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2억 4천만 원인데요. 2억 4천만 원 정도 응찰하시면은 낙찰이 안 되고 불허가가 됩니다. 왜냐하면 경매 신청한 사람은 근저당권자입니다. 그런데 이 근저당권자가 경매의 결과 단 한 푼도 배당을 받아가지 못하면 경매로 인한 이익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경매는 불허가가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응찰하실 때는 서광자산관리대부에서 단 1원이라도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을 응찰을 하셔야만 합니다. 응찰 금액 쓸 때는요. 그렇다 보면은 맨 처음에 일단 세입자가 모두 다 가져가야 되겠죠. 2억 6천만 원을 다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또 들어가는 비용이 경매 비용이 들어갑니다. 경매 비용은 뭐 확정되어 있진 않죠. 경매 비용은 모두 다 경매가 끝나고 배당이 완료되어야만 경매 비용은 확정이 됩니다. 경매 비용을 약 300만 원 정도라고 예상한다면 실제로는 300만 원이 조금 안 될 겁니다. 거기에 경매 신청자가 단 얼마라도 가져가야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는 금액이 대충 나오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물건은요, 현재 보면은 2억 6천만 원 정도가 전세 가격인 것으로 우리는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내 집 마련을 전세 보증금으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이제 한강이고요. 강변북로가 되겠죠.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고 평화의 공원입니다. 여기는 홍제천이 되겠죠. 네, 이리로 가다 보면 여기 이제 내부순환도로가 되겠습니다. 그죠? 내부순환도로 가는 곳에 보면은 그 밑에 마포구청이 위치해 있고요. 가자역이 있습니다. 가자역이고요. 가자역에 서지는 않지만 공항철도가 지나가고 있죠. 가자역 바로 뒤에 있는 물건입니다.
가자역 1번 출구에서 직선 거리로 200m가 안 됩니다. 177m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바로 옆에는 성서 중학교가 위치하여 있습니다. 중학교 바로 옆에 있겠죠? 초역세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곳에 새로 지어진 신축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로드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이곳이 이제 성사중학교가 되겠고요. 주변은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쭉 있죠? 네, 이 건물 두 개를 동시에 건축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여지고요. 이곳에서 가자역은 약 2, 3분 거리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0m가 실제 걸음 거리로는 약 200여 m 정도 되겠죠? 뭐 3분 거리 두동 중에서 이쪽에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아주 새 건물이고요. 요즘 다세대 주택 짓는 형식에 맞춰서 아주 아주 잘 지었다고 생각이 들죠? 네, 이곳에 이렇게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사진을 살펴보면 바로 이 건물이 되겠습니다. 로드뷰에서 방금 전에 봤던 것과 같죠?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새로 지은 한동이 아래 몇 동을 지어서 거의 뭐 단지화 되어 있죠? 유일 빌리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번이 되겠네요. 네, 1층 현관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즘 다세대 주택을 지으면 다 이런 형식을 다 갖춥니다. 아주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들을 사용 승인 시에 모두 다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이곳에 있는 건물이죠. 네, 이렇습니다. 이 건물엔 엘리베이터가 있죠. 4층이니까 엘리베이터에 있어서 훨씬 좋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네, 평면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은 전용 면적 그렇게 크지 않은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현관에서 들어가고 방이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주방과 거실이 분리가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한쪽에 발코니가 있고요. 그런데 앞에 거실에 403호 거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만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쪽에도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이쪽에도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확장형 발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용 면적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실제로는 일반실과 똑같이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다르게 말씀드리면 서비스 면적이 굉장히 크죠.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요즘 새로 건축되는 다세대 주택은 실질 사용 면적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늘어났다는 것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일러실은 여기 있고요. 작은 방을 통해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방 3개, 화장실 하나죠? 화장실 하나입니다. 화장실 방 3개, 화장실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 다세대 주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새로 지은 건물이라서 아주 아주 깨끗하죠? 네,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성산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괜찮은 건물입니다. 여러분들 신중에게 임장하셔서 응찰하셔서 꼭 낙찰받아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구독, 알림, 좋아요 꼭꼭꼭꼭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